어젯밤에 제가 그 개인 일정 때문에 제주도를 당일치기로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늦게 좀 집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것저것 축구 소식을 좀 보고 있는데 이게 뭐야라는 얘기가 나온 게 파리 생제르맹 래시포드 링크입니다. 뭐 일간에서는 뭐 개인 합의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워낙에 소스들이 많다 보니까 확실치는 않아서 그거는 좀 제외를 했고 저희가 이번에 다룰 거는 영입 설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그 선수 이적설과 관련해서 예. 만약에 이적설이 떠요. 근데 그 반응이 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야 우리 팀 선수 이적할 수도 있나 봐 어떻게 하면서 깜짝 놀래고 뺏기면 어떻게 야 안 돼 무조건 잡아야 돼 하게 만드는 선수가 있는 거 아니면 이적설이 뜨는 순간 이야 하게 만드는 됐다 야 누군지 몰라도 빨리 데려가 물어줘 약간 야 진짜야 거기 진짜로 산대 얘를 왜 뭐를 보고 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쵸. 래시포드가 그 선수가 됐어 이제 아마 맨유 팬분들은 이 파리 승질만 이적설을 보고 아 파리 감사합니다 먼저 인사를 하고 제발 이 이적설이 사실이기를 바라셨을 것 같고 파리는 분명 지금 공격 자원 보강을 하려는 움직임은 있어요. 그래요? 숫자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드락슬러, 이카르디 같은 저 자원들은 사실상 방출 자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비전력 자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격수 자원을 보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래시포드가 뜨는 순간 파리 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맞나? 래시포드 요즘에 하는 거 보니까 좀 아니던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조금 아니던데요? 조금이 아니죠. 많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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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적설이 꽤 다양한 어떤 그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고 내용도 좀 구체화가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 한번 좀 보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은 레키프에 따르면 PSG는 맨유의 마커스 래시포드 영입을 원하고 있다. 심지어 현재 협상 중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고요. 맞아요. 레키프가 먼저 얘기를 했고 이게 이제 BBC 가십에서도 좀 다뤄진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좀 상세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예. 텔레그래프의 제이슨 버트 그리고 좀 이따 소개해드릴 데일리메일의 사미 목벨 크리스 힐러의 기사도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 둘 다 뭐 같은 소스를 썼거나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거의 세 명 정도의 기자들이 동시에 같은 내용을 다룬 걸로 봐서는 예. 이 내용은 제법 그래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좀 기준을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내용들을 보면 래시포드 에이전트는 지난주에 파리에서 파리 생제르맹과 초기 회담을 가졌다. 근데 이 초기 회담이 좀 기습적이다라는 그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번역을 하면은 기습 공격이다라는 네.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뭔가 급하게 그쵸. 남들은 좀 모르게 회담이 좀 진행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은 이미 작년에도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 이적을 추진할 때 작년 여름에 그 물론 작년 여름은 사실 대단한 그 이적 시장이었죠. 호날두 메시가 팀을 옮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헤리케인 맨시티 사가 음바페 레알 사가는 이미 작년 여름부터 계속 있어왔었고. 그래서 저희가 헤리케인으로 영상을 많이 올렸죠. 그랬었죠. 아무튼 이 파리 생제르맹이 그때도 이미 래시포드 이적설이 있긴 했었어요. 맞아요. 음바페가 혹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래시포드로 채울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들이 있었고 물론 그때도 파리 팬분들의 반응은 이게 맞나 싶은 약간 그런 느낌. 왜냐면 그 해에도 아쉬웠던 게 래시포드였고요. 그러니까요. 래시포드가 네. 이미 그때도 의구심이 좀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려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일단 파리 생제르맹도 이 영입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고 예. 신중하게 바라본다는 건 그러니까 아 무조건 영입을 해야 돼 라고 뭔가 자신 있게 도전한다기보다는 약간 관심이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는 의구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왜냐면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울질 해보는 거죠. 얘가 맞아. 등부상 이후로 확실히 폼이 좀 떨어졌고 1819 시즌 그때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가서 네. 그때 래시포드 골 넣고 엄청 잘했어요. 그런 모습이 있긴 한데 벌써 1819면은 몇 해 전이야? 이제 2023 시즌인데 1819 네 시즌 전이란 말이에요. 1819 솔샤르 감독 때 맞아요. 그때 네, 그때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정식 감독 되고 갑자기 좀 부진한 시기가 있어가지고 괜히 사람들이 솔샤르는 감독도 조커로만 잘한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던 시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도 래시포드의 고점을 직접 받고 직접 당했으니까 좀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한데 사실 리그 경기 나오는 거 보면 얘가 파리 생제르맹 와서 잘할 거라는 기대감이 들기가 사실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울질 맞아요. 해보는 거야. 그 래시포드가 솔샤르 첫 시즌 때 되게 잘했어요. 그 솔샤르 그 임시 감독이 이때 갑자기 개인 코칭 받고 그러면서 공격수 움직임이 살아나면서 라이브 랭킹 하면서 쭉 올라오고 직선적으로 쭉 달려주고 막 1920 때는 마시아도 래시포드도 둘 다 좀 괜찮게 했었죠. 근데 201부터 계속 좀 하락세인데 그러니까 이제 파리 팬분들은 당연히 의구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파리 생제르맹도 신중한 상태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래시포드가 지금 이적을 원하는지도 의문이 든다. 예, 예. 왜냐면 래시포드가 최근에 이 래시포드가 인터뷰를 했던 내용들의 기사를 보잖아요. 그럼 대부분이 프리시즌에 대한 칭찬 우리 뭐 잘 극복하고 견뎌냈다 이런 얘기들 아니면 새로운 감독 터나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맨유와 좀 오랫동안 뛰고 싶다 이런 뉘앙스의 인터뷰들을 그동안 계속 좀 해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왔던 선수가 갑작스럽게 이적을 원할까? 아무래도 기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좀 의문을 갖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호날두도 팀을 떠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맞아요. 가운데 만약에 래시포드까지 빠진다면
공격수 숫자가 사실 지금도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래시포드를 보내는 거는 맨유 입장에서도 조금은 생각할 수 있다. 맞아요. 아, 예,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물론 팬분들은 워낙 답답하기 때문에 그냥 아, 보내라. 빨리 나가요 나가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구단이 바라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머릿수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유수 출신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일단 이 래시포드의 현재 맨유와의 계약 상황은 1년이 남아있는데 네네네. 옵션으로 1년 더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사실상의 연장 그 계약 기간은 2년. 2년인데 그래서 현지 기사에서는 맨유가 그래서 판매에는 급해 보이지 않는다. 선수 판매가 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 시즌 더 있네요. 네. 네, 적극적으로 뭔가 추진하진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고요. 이 데일리메일의 사미 목벨과 크리스 일러 기사에 이런 내용이 하나 추가가 돼 있습니다. 예. 아마 이거는 이 사람들이 추측을 한 거겠죠. 예, 예. 근데 이 소식이 어쩌면 향후 래시포드가 맨유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래시포드 측에서 이러한 어떤 이적설을 활용해서 맨유 측과 협상을 할 때 좀 더 유리하게 조건을 내밀 수 있도록. 야, 너 기사 봤지? 파리 지금 관심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우리 선수 잡고 싶으면은 조금 더 불러봐.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쩌면 래시포드 측에서 좀 더 이적과 관련된 어떤 연문들을 지금 만들어내는 걸 수도 있다라고 목벨과 킬러 기자는 일단 추측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좀 길게 얘기했지만 그 얘기예요. 재계약 언플릴 가능성도 있다. 딱 그거예요. 짧게 얘기하면. 예. 맞아요.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들려오고 있는 뉘앙스가 파리가 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그러니까, 없고 예. 래시포드가 갑자기 뭐 필사적으로 나 나가야 돼 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인터뷰를 그렇게 했던 것도 아니었고 아, 그게 아예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구단 자체의 어떤 분위기도 이 기자들이 취재한 결과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보이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오히려 래시포드 측에서 아마 이거는 에이전트 측에서 조금 이제 그 아까 얘기했었던 재계약 언플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기자들에게서 좀 언급이 되고 있긴 합니다. 맞아요. 자, 파리 생제르맹의 일단 기존 공격진을 좀 살펴볼게요. 네이마르, 메시, 사라비아 최근에 세 명이 나오죠. 그렇죠. 지금은 근육 쪽 통증이 있지만 당연히 곧 있으면 주전으로 뛰게 될 음바페가 있고 에키티케라는 유망한 공격수도 있습니다. 이 선수는 유망하기도 한데 지난 시즌 이미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을 해가지고 좀 경기 출전 수를 뭐 주전 선수들이 부상이라던가 파리 생제르맹이 좀 더 높은 단계 챔피언스리그에서 좀 집중할 때 리그에서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에키티케의 경우는 지금 뭐 임대 후 영입이니까 충분히 파리가 좀 오랫동안 지켜볼 수 있는 공격수라고 생각이 되고 주요 공격 자원입니다. 드락슬러와 이카르디는 나갈 자원이고 최근에 이제 칼리미앙도의 그 스타드렌 이적 때문에 공격진 뎁스 강화는 당연히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하파엘, 레앙, 밀란에 있죠. 그리고 뭐 래시포드 이런 선수들이 지금 꾸준하게 링크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래시포드를 영입한다면 파리 생제르맹은 공격진의 부족한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타진하는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죠. 래시포드를 영입했을 시의 기대와 우려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기대점 뭐 있나요? 없나요? 저는 그래도 네. 빠르다라는 거. 이 선수가 속도는 빨라요. 생각의 속도 예전에는 빠르고 생각의 속도도 빨라가지고 돌파를 되게 잘했거든요. 네. 그리고 공간으로 참 잘 뛰어갔는데 어느 순간 속도는 빠른데 아 속도도 근데 좀 등부상 이후로 좀 떨어진 것 같기도 한데 생각의 속도가 너무 느려졌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요즘 CPU 쓰다가 갑자기 팬텀 포 쓰는 느낌이에요. 너무 안 좋은데. 너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왼쪽 둘 때랑 오른쪽 둘 때랑 역할의 차이를 본인이 이해를 못 한다라고 해야 될까? 그 느낌도 좀 많이 받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대 요소를 보게 되면 역습에 능하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의외로 이렇게 역습에 특화되어 있는 공격수 찾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래시포드가 일단 그거는 그래도 좋은 일이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 선수의 뚫려 있는 포지션. 좌우 윙. 물론 이제 오른쪽 윙은 대체적으로 한 90% 아쉬울 때가 많지만 어쨌든 뛸 수 있는 자리고 왼쪽 윙과 톱도 볼 수 있죠. 그런 점은 일단 뚫려있는 포지션이 많다는 부분 장점. 그리고 아직도 언급된 거에 비하면 여전히 24살이기 때문에 맞아요.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런 부분은 기대 요소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우려 요소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우려 요소는 결국 네. 득점력이 갈수록 떨어져 있고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상승 곡선이잖아요. 우상이야. 오히려 올라가고 있죠. 근데 래시포드는 오히려 데뷔해서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내려오고 있어요. 특히 지난 시즌 4골은 이 리그 기준인데 4골은 조금 실망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선수가 침투를 할 만큼의 좋은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필요할 때 모든 움직임을 가져가 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때로는 분명 래시포드가 띄워주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서 움직임이 좀 소극적으로 비춰질 때가 있죠. 그런 거는 좀 오프더블의 영리함이 부족하다. 예.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고.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온더블도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맞아. 결과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면은 오프더블과 온더블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점이 있었던 선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내려왔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는 거죠. 터치나 패스 미스 그리고 또 왼발을 좀 안 쓰는 그런 부분이 있고 몸 상태 이슈도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아까 그 등부상률도 좀 떨어진 부분도 분명히 맞아요. 있거니와 수술이 필요한데 이를 거부한 채 좀 무리해서 유로 본선을 뛰었죠. 물론 이제 유로나 월드컵은 선수가
사실 더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욕심이 안 날 수 없는 무대이기 때문에 예. 아 이거 쉽게 포기하는 거 선수 입장에서 저는 어려울 일 거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되게 이해가 가는데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유로 이후로 유로에서도 사실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못했고 결국은 여전히 최근까지도 잔부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예. 몸 상태 이슈도 래시포드의 우려 요소라고 꼽을 수가 있겠죠. 제가 뭐 중간에 뭐 저울질한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정말 파리 생제르맹이 래시포드를 원한다면은 면밀하게 체크를 하고 이 선수가 정말 필요한 영입인지라는 확신이 들 때 좀 영입이 될 것 같고 네. 그렇지 않고 정말 영 설에서 그친다면은 래시포드와 맨유가 좀 재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래시포드가 좀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